서울특별시 서구치매센터는 지난 30일 연희노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17년 서구치매센터 사업보고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치매어르신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상황리에 진행됐으며 추억을 되새기고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치매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배우고 익혔던 악기 연주, 노래교실, 동요지킴이, 태권체조 발표가 있었으며 치매가족들의 중창단 합창으로 이어졌고 2부에서는 2017년 서구치매센터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치매 수기 낭독, 우수 치매 사업 직원 유공 표창,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어르신들의 사진과 사랑과 감사의 인사가 담긴 동영상 관람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2017년도 서구치매센터에 관심을 갖고 함께 치매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며 2018년에도 치매센터에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